나이로비 한인교회 11월 17일 수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시간에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예배하신 음성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업을 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의 비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 3년 전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남 고창군에 있는 어떤 한 농부가 이 유기농 농법으로, 즉 농약을 치지 않고 뭐 다른 화학 비료를 넣지 않고 순전히 유기농 농법으로 포도를 키웠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가 열렸냐면 무려 4,500송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나무 한 그루에 45송이도 450송이도 아니고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겁을 하면서 놀란 겁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던 이 기록이 뭐냐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고작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한국에서 완전히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재진들이 찍어준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는데 정말로 그 농장에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딱 한 그루의 포도나무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좋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저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광,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바로 밑절에요,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내용의 그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반복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한다거나 같은 내용을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집어넣는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 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네 번 그 이상이 나오기 네 번 그 이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반복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하라는 것은 제안이 아니다. 요청도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디를 나갈 때 항상 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조배터리를 100%로 충전을 해놓고 이제 챙겨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충전기에 딱 꽂아놓고 한 2시간쯤인가요? 다른 일들을 보고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는데 전원을 딱 켰습니다. 근데 1%도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거 왜 이래? 하고 봤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뭐 충전기도 잘 꽂혀 있는 것 같고 또 보조배터리도 그 충전기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갔구나 갔어 생각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플러그에 꽂혀 있는 그 콘센트에 꽂혀 있는 이 충전기를 꾹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깜빡깜빡하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충전기가 플러그에 꽂혀있기는 꽂혀있는데 완전히 밀착되지는 않고 느슨하게 틈이 벌어져 있게 꽂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기 제품이든 플러그에 완전 밀착되지 않으면 그 전기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해요. 그러나 세상을 나가면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의 오락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깊이 나아가며 더욱더 오랫동안 주님 옆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며 만족해하는 분들이 의외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방문했다가 흥에 겨우면 술집에도 방문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는 보일 때에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을 때에는 온갖 보지 말아야 할 것들로 내 심령을 가득하게 채워넣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대한 것이 응답되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으면 그래 역시 다 가짜였어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주님은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럼 주님 안에 연결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자, 7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주님께 완전 밀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사역의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세미나도 계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가 뛴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의 어떤 노력의 결실이 있을까요? 노력의 결실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20세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것에 열중했어요. 그들은 어떠한 화려한 프로그램 또는 돈을 많이 소비하고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저 종이를 몇 장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무조건 모여서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의 폭은 왜 이렇게 좁은가요? 그저 나 하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 가족 어떻게든 건실하게 해달라고, 그저 어떻게든 내 자녀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들의 기도의 폭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큰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아니 이 나이로비 또는 케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서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작지만, 우리들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 그 결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아주 독하게, 집요하게 훈련을 시켰던 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했는지 체크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미만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전화하고 반드시 심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만 되면, 일주일만 딱 지나고 이곳 가운데 오면 그 청소년들의 눈빛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저 듣고 끝나는 신앙, 그저 엄마의 권유에, 부모님의 어떤 협박에 그저 끌려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훈련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다 말고 대충하고 하는 척하고 거짓말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삶이 변화되는 속도부터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담배를 피던 아이들이 이젠 담배와 싸우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아이가 이젠 음란물과 싸우고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아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어느 순간 보니까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삶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삶의 열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그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다, 깨끗하게 한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하시는 반응도 다릅니다. 하나는 잘라버리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제거한다, 제거해버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을 자꾸만 비껴나가고 우회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들어올린다, 단순히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올린다, 이런 의미를 앞서서 1차적으로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들어올린다로 만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는 많은 일화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심판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산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게으른 종은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나무는 반드시 메마를 것이다, 이렇게 메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의 문제로 간주하며 양자택일하는 문제로 간주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왜 이 시대에 왜 심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좁은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 인격에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들에게 결산을 하시면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오늘 진흙탕에 있는 우리들을 들어올리시고 또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뭐 되게 마음이 정화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셔. 그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 카타이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카타이로는 그러나 단순히 감정적인 씻김 받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저희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해 보면 저희 집에는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저희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를 키우시는데 이 포도나무를 보니까 어느 순간 아주 달달한, 달콤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무엇을 하실까요? 가만히 냅두면 열매가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열매를 맺고 있지만 아직 열매가 튼실하지 못하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가지에 붙어있는 곁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그 전지작업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카타이로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가지를 자르는 그런 아픈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매를 맺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더 우리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전지작업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더욱더 실하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 그리고 이 선교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그만큼 헌신한 사람도 없고 그만큼 이 단기간 안에 그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과연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꽃길만 걸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매도 맞고 돌멩이질을 당하고 바다에서 파선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때로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이 목숨이 절단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맞이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일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것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나요?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눈물이 날 것만 같으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위를 대시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위를 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희아 씨를 아시나요? 김희아 씨? 제가 이 어제 밤에 이 오륜교회에서 보내주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빼빼로 데인 날, 그 11월 11일 날 이 김희아 씨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김희아 씨의 그 일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제가 들어도 가끔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김희아 씨는 버려졌어요. 김희아 씨는 근데 자기가 왜 버려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김희아 씨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는 그 흉측하게 보이는 그 붉은 점 때문에 아마 부모는 이 김희아 씨를 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매일같이 사람들에게서 놀림을 받았대요. 다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머, 제발, 제발, 어머, 저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 아니, 저 얼굴 진짜 밥맛이다.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 그렇게 조롱하며 비난하며 모르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놀림에 매일매일을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더 슬프게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슬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김희아 씨는 그때 이후로 절대로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연습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25세가 되던 어느 날 이제 김희아 씨에게도 이제 청춘의 꽃이, 청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렇게 또 꽃바람이 불어오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또 악재가 발생한 거예요.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멈추지를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이 악성 종양이 이 얼굴, 남아있는 이 얼굴 반쪽에 퍼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아 씨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이 얼굴에 있는 조직들과 뼈들을 많은 부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목에 있는 피부가 당신 얼굴에 덮이게 될 것이고 또 손목에 있는 손목에 부족한 피부는 당신의 허벅지에서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희아 씨는 대수술을 받고 또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이 얼굴의 그 흉측한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김희아 씨는 그때에도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더 흉측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수술이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하는 그 김희아 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자기의 그 흉측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결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얼굴을 닮아서 흉측하게 점이 있는 얼굴이 아닌 너무나도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너무 귀엽다라고 할 정도로 예쁜 아이를 선물로 받으셨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김희아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김희아 씨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 만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그 은혜가 사랑으로, 그 은혜가 삶의 열매로, 인격의 열매로 환원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밤중에 베개를 이불로 그 베개를 우리들의 눈물로 적시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때때로 우리가 잘되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가위를 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또한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날마다 하며 주님께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위를 대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완전 밀착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없는 나의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더러운 옷을 벗듯이 이제는 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며 내 삶의 가위를 대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께 불순종하며 죄에 넘어지며 주님을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요단강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샘솟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꺾어 바치며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먼저 드려 주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의 시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며 모두가 다 주님은 가짜라고 말하는 이 악한 보편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이 보편의 바다에서 헤엄쳐나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 은혜의 그 상쾌함을 맛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보편의 바다에 갇혀있을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주며 건져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제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옳은대로 이끌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가지에 하나님의 가위를 대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을 그저 깨뜨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서 꼽힐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에게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